밀크 제곱 돼 있는 거는 저렇게 한 거지. 그냥 요식이 그러면 절대값 2 빼기 x 이렇게. 요것보다는 절대값 x 빼기 요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해.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여기에 식을 뭐로 정리할 수 있냐면 2 절대값 x 빼기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그게 7보다 작다. 0 되는 게 2하고 6이잖아요. 2하고 6을 기준으로 2보다 작을 때, 2부터 6일 때, 6보다 큰 때. 첫 번째, x가 2보다 먼저 작을 때. 두 번째는 x가 2부터 6일 때. 세 번째는 x가 6보다 클 때. 이때 이 등호는 여기 붙이든 여기 붙이든 한쪽에만 붙여줘. x가 2보다 작을 때, 1 같은 거 붙이거든. 1을 여기 집어넣고 음수 음수 음수니까 요거는 두 바꿔서 푸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요것도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3x가 요게 10이니까 이 항하면 마이너스 3이 돼서 x는 1보다는 크다. 이게 답이 아니고 내가 요런 수 중에서 만족하는 거 찾잖아. 요런 수 중에 요만큼이니까 X는 1보다는 큰데 2보다는 작아야 돼. 그래서 X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요만큼이 답이야. 요 범위 중에서 만족해. 자, 요 범위, 예를 들면 3 같은 거 있죠. 요거는 양수. 요건 여전히 음수. 자, 요건 양수니까 이제 그대로 그려. 2X 빼기. 요건 음수니까 9를 바꿨어. 마이너스 X 플러스. 그럼 요 식이 x가 되고 여기 2니까 5가 됩니다. 이게 답이 아니고 이만큼 중에서는 요만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일단 2부터 6까지 수준이 5보다 작은 수가 됩니다. 이거는 여기 있지. 5보다 작은 수가 되더니 이렇게 되겠지. 요런 수 중에 5보다 작은 것만 답이 됩니다. 그래서 x는 2부터 X는 6보다 커. 요것도 양수, 요것도 양수. 자, 둘다 양수니까 2x-4가 되고 x-6이 됩니다. 그게 7이 됐대. 양수니까 그대로. 여기 양수니까 그대로. 여기 3x가 되고 이게 17이 됩니다. 그럼 X는 3분의 17. 요수가 지금 6점 얼마 얼마 됐죠? 아, 3, 6, 7, 8, 5점 얼마. 4, 5, 15, 3, 6, 18. 그럼 6보다 큰수 중에는 5보다 작은 수는 없잖아. 이때는 해가 없는 거 이거 봅니다. 자, 그래서 1부터 2까지도 되고 2부터 5까지도 되니까 X는 1부터 5까지가 다 답니다.